생명손해보험협회를 이끌 차기 회장 후보로 민간 출신부터 전직 공무원, 정치인까지 다양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. 보험업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가 선임될지,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있는 외부 인사가 나올지 업계 안팎의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양 보험협회 모두 현 회장의 연임보다는 교체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민간 경력이 풍부한 인사와 대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정치권 출신 인사도 보험협회 차기 회장 후보 함합평에 오르고 있습니다. 현 협회장이 전 정권과 관련이 깊은 인사였던 만큼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내려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유관단체와의 관계도 변수입니다. 김영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, 민병도 보험연수원장 모두 삼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. 생부협회장 후보군에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오르내리는 이유입니다. 이외 생부협회장으로는 성대규 신한라이프 의장, 임승태 KDB생명 대표 등이, 손보협회장에는 유광열 SGI 서울보증사장,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, 이병래 공인회계사의 부회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. 12월로 현 회장 임기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11월 중 협회 회장 추천위원회가 내릴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.